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쉐이더는 카미 쉐이더인데요. 이 쉐이더는 참고로 윈도우 10 에디션에선 작동이 안 되고요. 조금 많이 화려할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일들이 나눠져 있지 않고 설정에서 따로 가능하다는 점 그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보아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하이 버전으로 이제 고사양 버전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태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름도 뭔가 많이 현실감을 많이 준것 같아요. 근데 렉이 좀 걸린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이 있습니다. 물도 그림자가, 아니, 물도 구름이 이렇게 비추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비추네요. 완전히 똑같이. 네, 완전히 똑같이 비추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속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오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네. 이미지에서는 약간 효과가 있었는데, 여깄다.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효과가 있죠. 네, 순간 당황했네. 네,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자, 한번 횃불을 꺼내서 횃불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횃불은 어떤 불빛이 되어 있을지. 근데 뭔가 딱 봐도 감이 잡히긴 한데, 네,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어둡죠? 네, 어둡습니다. 횃불 설치하면 이런 불빛입니다. 약간 붉은 쪽 계열로 따뜻하다고 보기에는 좀 다르죠? 따뜻한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 오히려 아이고,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들고 있을 시 불빛은 네, 없고요. 모바일에서 웬만해서 이건 불가능이죠.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 이상. 자, 그리고 이 쉐이더 같은 건 전체적으로 약간 뿌였습니다. 약간 안개같이 뭔가 껴있는 듯한 느낌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렉이 좀 심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자도 약간 딱딱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밤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으로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달은, 오, 달 이쁘다. 달이 이쁘네요. 확실히 달이 이쁩니다. 동그랗고 이쁩니다. 그쵸? 그리고 이따 횃불을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해리포터 같은? 해리포터에서도 막 안개가 잔잔히 깔려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제 이미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냥 넘어가죠. 자, 이렇게 태양, 아니, 달이 뜨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이 무슨 태양같이 아주 동그랗고 밝은데 주변은 어두워요. 그냥 태양이 뜨는데 주변이 어두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저건? 뒤에도 뭔가 뜨는데? 뭐야? 앞뒤로 또? 앞뒤로 또? 뭐야? 암튼, 그렇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이번 쉐이더? 저 같은 경우, 렉이 좀 걸려갖고, 하이 버전으로는 일반 게임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적어도 중간에서 최소 버전, 이렇게 딱두 가지로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게 안개가 많이 끼다 보니까 멀리는 상대가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리고 왼쪽 하단에 저거 오류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왼쪽 하단에 뭐막 있죠. 왜냐하면 저게 그 제작자분 있잖아요. 제작자분 로고예요, 로고. 네, 로고예요. 보니까 제작자분 로고더라고요. 아니, 로고를 왜 게임하는데 방해되라고 왜 저기다 박아놨을까요? 아무튼 만약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설명창 항상 다운받을 수 있게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자동화 선풀 많이 많이 깔아주세요. 그럼 안녕하세요.